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앞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요. 전에 민니님이랑 조이님이랑 막 풀뱀을 하고 나타나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뽐뿌를 결국 참지 못하고 앞머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앞머리를 자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준비물. 원래는 항상 제가 머리 자를 때 신문지를 놓고 했는데 오늘은 신문지를 못 찾겠어서 그냥 이 비닐을 크게 뜯어가지고 여기 아래 탁자에다가 깔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체크할 수 있는 이 거울도 필요하겠죠? 거울도 앞에다 딱 놓고 빗이랑 가위 그리고 집게까지 준비를 해주는데요. 빗은 이렇게 좀 촘촘한 빗이어야지 앞머리는 자르기가 쉽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그냥 문방구 가위 같은 걸로 잘랐는데 엄마가 예스뷰티에서 가위를 사와가지고 이 미용 가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게는 그냥 여기 이렇게 싹 넘겨줄 집게. 자, 제가 거의 1년 정도 앞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앞으로 내려줘도 이런 공간이 생기게 돼요. 앞머리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여기 앞머리만 좀 감고 말리고 올게요. 자, 앞머리를 감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다녀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고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려줄 때 좀 뿌리에 이 고정된 가르마를 없애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말려주고요. 드라이기가 저기 있어가지고 앞머리 뿌리를 이렇게 털어주면서 말리고 올게요. 안녕. 이제 앞머리를 낼 부분을 나눠줄 건데 이게 원래 제가 원하는 앞머리의 느낌은 좀 빡빡한 풀뱅이거든요. 사실 저의 얼굴에 이 앞머리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숱까지 많이 내버리면 너무 답답한 시골 아이 같이 보일 것 같아서 조금 제 생각보다는 앞머리 숱을 좀 적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에 시스루뱅 만들었던 것처럼 삼각형을 똑같이 내주는데요. 여기랑 대칭이 되게 여기도 삼각형을 내줄게요. 이거를 옆으로 싹 넘겼을 때 피자 한 판 가운데에 있는 그 집게 같은 거 그렇게 모양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싹 집어주고 어떻게 기른 앞머리인데 이것도 막상 자르려니 좀 아깝네. 질러봅시다. 괜찮아. 머리는 잘하니까 화끈하게 눈 아래에 맞춰서 확 잘라버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부터 잘라볼게요. 인생 뭐 있어? 그냥 지르는 거지? 머리가 계속 휘니까 손고데기로 이렇게 펴가지고 당겨서 눈 아래 한참 밑으로 잘라줄게요. 덜덜. 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요즘 유행하는 그 풀뱅 앞머리가 약간 뽕보다는 살짝 이마에 눌린 느낌이 강한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 더 뽕이 있을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잘랐는데 더 다듬어주기는 할 거예요. 여기 옆에 라인은 턱끝 정도로 맞춰줄게요. 이거는 진짜 옆에 있는 머리고요. 저는 이 옆광대가 좀 크기 때문에 완전 풀뱅으로 못 자르고 여기 애교머리 가까이는 좀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여기는 약간 가파른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좀 더 해줘야겠다. 앞머리 이렇게 자르고 나면 분명히 앞머리 없는 게 훨씬 낫다, 왜 잘랐냐 이러는 댓글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앞머리는 어차피 또 기르는 거니까 너무 자른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더 이상 자르면 안 되는 요 완전 옆머리는 살짝 귀 뒤로 넘겨줄게요. 이동하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일자로 시켜놓고 정수리를 누른 다음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를 확 누르고서 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띄고 고데기를 살짝 해주면 확 올라갈 텐데 그거 생각하셔서 잘라야 돼요. 좀 더 일자 느낌으로. 이건 좀 느낌 있는데? 한 계단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많이 소심해졌나 봐.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옆에 애교머리라고 남겨놓은 것까지 싹 다 넘기고 이제 완벽한 일자 만들기. 펜브러쉬로 이렇게 좀 털어주고서 이쯤 됐으니까 한번 고데기를 해보고 올게요. 아주 가볍게 그냥 고데기로 싹 해주고 온 거고요. 이 중간 머리가 좀 더 반듯하게 여기 옆에 머리 내리고 마저 털어주고 이쪽 비는 거는 길을 계속 잘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은근 고데기 하고서도 꽤 자른 것 같아요. 이번 앞머리 자르게 된 것도 인스타그램에서 물어봤더니 엄청 박빙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약간 6대4로 앞머리 자르라고 해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자른 건데 또 전 귀가 얇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길렀으면 좋겠다고 하면 또 기르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힙한 느낌이 없는 것 같죠? 힙하거나 새내기 같거나 둘 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요즘 앞쪽 헤어라인이 계속 까져가지고 조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내리니까 또 새롭네요. 저는 아직 저의 얼굴에 좀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 앞머리 자른 거 너무 오랜만에 보죠? 이런 모습과 친해지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도 꼭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또 해줬으면 좋겠는 거나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